암벽. 이 벽은 암벽이고요. 와, 집의 한쪽 면이 돌인 거예요? 네, 전부 가오죠. 든든하고 집이. 기초가 아주 완벽하지 않습니까? 방구경은 이쯤에서 그만. 방구경보다 더 기대되는 옥수수 속살 공개되는 순간 금먹금직스러운 샌물한 자택에 두 사람 옥수수로 하모니 커플이 바쁜데요. 집 안에 무슨 풀 같은 게 자라는데요? 예, 그게 이제 생명력이죠. 이 안에서도 좀 살아볼까 하고 삐짓고 들어오는 거죠. 와, 그 생명력이 굉장하죠, 이게. 목침은 딱딱한 사람은 요거 비우자라고요, 절대. 와, 이거? 네. 어, 의자에 그 자동차, 등받이. 네네. 제일 편하죠. 이게 내 시칠 필요도 없고. 아, 베개는 있어야 되니까요. 수 없는 방랑 생활 끝에 그대로 꿈꾸던 자유를 얻었다는 자연이 욕심과 집착을 버린 대신 삶의 만족과 행복을 얻었습니다. 다음날 산골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루의 시작도 품격 있게 하는 자연인 고즈넉한 산골 생활 유일한 취미 생활이라는 석가. 한자 한자 정성 들여 쓰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른다는데요. 이게 뭐라고 쓸게요? 해석 좀 해봐줘요. 웅기울에 만리청천이라 구름이 끼고 비가 오더니 파란 하늘이 내다 보이도다 하는 뜻입니다. 장마가 끝난 지금 시기에 딱 어울리는 말이네요. 스페셜 투데이 메이커 시스토리 자연 속에서 나만의 역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랜 방랑을 끝내고 마침내 산에 품에 안긴 자연이 오늘도 이 자연 속에서 자신만의 역사를 만들어갈 그를 응원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헤치고 제2의 인생을 얻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건강법이 있다. 생명기회 941생 대장암을 물리친 건강한 열기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새로운 건강 비법을 찾아간 곳, 푸른 고장 청도입니다.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아니, 어디 계세요? 여기. 에? 여기 계세요. 그때 사람 목소리만 들리는 수상한 상자 발견. 도대체 이 목소리의 정체는? 오, 화장실 아니에요? 상자 안에 숨은 주인공. 별난 건강법으로 대장암을 극복했다는 박순봉 씨입니다. 연일 30도를 오르내리는 불볕 더위. 바람도 안 통하는 비좁은 상자에 들어가게 된 사연이 궁금한데. 답답해 보이시는데. 예. 이거 간이 화장실 같은데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찜질하는 곳이에요. 이것이 나를 건강을 지켜주고 나를 살려준 곳이에요. 건강을 지키는다고요? 그럼요. 뜻하지 않은 불청객, 대장암으로 생사의 기로에 서다. 평소 술과 고기를 즐겨 먹던 순봉 씨. 하루하루 피곤한 일상 속에서도 저녁 시간 불판에 지글거리는 소리만으로 고단함이 모두 녹아내리는 듯 했는데 불행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아유 배야. 아니 갑자기 배가 왜 이렇지? 아유 배야. 건강만큼은 자신 있던 그에게 찾아온 극심한 통증. 어느 날 고기를 먹고 나니까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갈수록 배가 칼로 도리듯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내가 혼자 도저히 감당을 못할 지경이 돼서 큰 병원으로 갔죠. 의사 선생님께 진찰을 한 결과가 대장암 3기에서 4기 전이되가 있다라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각했네요. 대장암 진단을 받고 큰 수술과 항암 치료를 견뎌냈지만 또다시 간으로 전이된 암세포들. 대장암 3기는 암세포가 주위 조직과 임파선으로 전이된 경우를 말하며 5년 생존율은 대개 50%에서 70%에 이릅니다. 하지만 간으로 전이된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10% 미만으로 예후가 매우 안 좋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순봉 씨의 몸에는 당시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뭐 병원 진료는 받았는데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건 없다고 하는데 보제 이래서는 살 수 없는